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영만이 다육에 방문을 했는데요. 창들이 아주 고급진 창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모주에서 번식을 하고 또 실생으로 키운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솜니엄의 모주입니다. 자, 국내에서 실생으로 키운 이 솜니엄의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솜니엄입니다. 솜니엄 가격은 10만원인데요. 이 아이들 다 국내에서 실생해서 키운 그런 아이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2종이 있고요. 자, 얼굴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1번, 2번 이렇게 올려드려요.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11cm가 넘어요. 자, 요 아이 솜니엄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1번, 2번입니다. 요쪽에 자, 이 아이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정말 예쁘죠? 요거 좀 보세요. 자, 이 아이는 로라 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들 15만 원에 자, 올려드려요. 자, 요렇게 큰 아이. 자, 요런 아이 15만 원에 드려요. 자, 요쪽에 이두 하고 있는, 아, 있죠? 이 아이도 이두고, 요쪽에 있는 이 아이도 이두예요. 요런 아이들도 15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자, 9cm 되는 아이예요. 자, 2도 하는 아이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 아이들 15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예쁜 아이예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은 허니 핑크입니다. 자, 가격은 6만 원이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이 지금 6만 원입니다. 자, 요 아이들 배송은 요 아이 실물만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합니다. 직접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은 요 흑재 이렇게 가져가시면 여기에 흙이 아주 좋은 흙을 다 혼합하셔서 분갈이 하셔서 2년 정도는 분갈이 안 하셔도 아주 무난하게 잘 커줄 거라고 그렇게 사장님 말씀하셨어요.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11cm 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손톱끝이 아주 뾰족뾰족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자, 이 아이는 허니핑크 6만 원입니다. 와, 요 불새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화사하고 예쁜 요 아이. 자, 불새라고 합니다. 자, 요 아이 가격은 15,000원에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진짜 예뻐요. 정말 탐나는 아이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 속에서 요 자구 나오는 모습도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불새 15,000원이면 정말 착한 가격이고요. 아주 예쁘게 크는 아이. 요 아이 좀 보세요. 저요 아이 정말 마음에 들죠? 자, 요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또 다육이 또 판매도 하시고 또 화분에 있는 흙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자, 화분에 흙이 워낙에 좋은 흙으로 분갈이를 다 하셔서 2년 정도는 그대로 키우셔도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 아이 보여드리고요. 자, 요 아이도 이렇게 생겼어요. 와, 정말 예쁘죠? 자, 다육이 보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저는 요 영상을 찍으면서 요 아이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자, 그날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에요. 자, 사이즈 이렇게 생겼어요. 자, 10cm 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풀세 1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요 아이는 아메스토로입니다.
정말 예쁘죠? 너무 귀엽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건강한 아이, 이 아이들 아메스트로. 자, 이쪽에 있는 이 아이들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자, 이런 아이들 다 실생에서 키운 아이들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 다 자구떼여서 키운 아이들이에요. 자, 아주 오래 다져지면서 이렇게 예쁜 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요 아이들 10만원입니다. 봉남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봉남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요 아이들 다 뿌리가 다 이렇게 나와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요쪽에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다글다글 합니다. 요 아이 4만원에 올려드려요. 요 얼굴 요게 몇 개죠?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요 아이는 4만원이고요. 자, 요쪽에 있는 요 아이 조금 작죠? 이 아이는 3만원에 자, 판매하는 아이예요. 자, 자, 주문하시면 여기에서 선별을 해서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고요. 이런 아이들은 자, 선별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니고요. 이런 아이들이 갑니다. 자, 이 아이는 4만원이고요. 이런 아이도 4만원이죠? 이쪽에 있는 요 아이 북남금은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힐링하세요. 아주 고급진 아이인데요. 장미금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아이 보셨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고가 있는 아이, 아주 명품 다육인데요. 요렇게 예뻐요. 작은 아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모주고요. 자, 아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요 아이는 장미금이죠. 아주 귀한 아이인데요. 요 아이 자, 모주에서 이렇게 자구 내어서 이렇게 아주 실생으로 크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 요 아이인데 정말 예쁘죠. 아주 귀한 아이고 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몇 종에 없어요. 요 아이들이 이런 중국에서도 요 장미금을 아주 최고로 치고 인기 있는 그런 다육인데요. 여기 영만이 다육농장에 요 장미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장미금을 찾아서 올려 드리는데요. 요렇게 예쁩니다. 자, 모양이 진짜 장미처럼 생겼죠. 장미꽃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와, 요거 좀 보세요. 자, 번호는 요쪽부터 좌측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위로 자, 먼저 주문하시는 분 제일 예쁜 아이로 선별을 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요게 요렇게 작은 아가들도 있어요. 자, 모양이 장미꽃처럼 생겼죠. 정말 예쁘죠. 요 아이 아주 귀한 아이예요. 자, 요 아이의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 50만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아이들 아주 건강해 보이죠. 이렇게 손톱꽃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요 아이들. 자, 요 아이는 블랙 아마레토라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들 5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지금 10종이 있어요. 자, 똑같은 아이지만 이렇게 얼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좌측부터 번호 10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요 좌측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해서 주문하시기 편하시도록 번호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11cm 되는 사이즈예요. 요 아이들 자, 5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자, 요 아이들은
요렇게, 요렇게 분째 이렇게 배송이 갈 거예요. 요런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 아이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쪽에 있는 요 아이들은, 자, 금이죠. 요거 좀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지어졌는데요. 나빌레라 복륜금인가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 아이들 가격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쁘죠. 여기도 좌측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자, 10cm 가까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10만원이고요. 제이드스타 올려드립니다. 정말 예쁘죠. 요 제이드스타 요 손톱 끝 좀 보세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말 예쁜 아이죠. 요 아이 자 2종 있어요. 자, 요 아이 7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 아이도 자, 좌측부터 1번 2번 자, 요렇게 예, 올려드립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자, 7cm 가까이 되는 사이즈예요. 자, 요 아이는 7만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아이는 치와와 금입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입장 끝에 이렇게 라인을 그렸는데요. 아주 입장이 두툼하고 예뻐요. 자,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종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는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정해 놓겠습니다. 퀸즈 마리아 금이에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금 아이들은 이렇게 한 번씩 더 이렇게 쳐다봐지죠? 요 금기가 어쩜 이렇게 예쁘게 들었죠? 자, 요거 좀 보세요. 요 아이는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번호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번호 올려놓겠습니다. 자, 요쪽에 있는 요 아이는 다크 초콜릿 금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요거 좀 보세요. 요렇게 4종 있어요. 자, 요 아이는 자, 3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요쪽에 있는 요 아이는 자, 요런 아이입니다. 스트레드 마리아 철아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건강하고 예쁘죠. 요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입장 끝이 건강합니다. 아주 뾰족뾰족한데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요렇게 건강해요. 자, 요 아이는 자, 가격이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번호는 이쪽부터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해서 자,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 스트레드 마리아 철화 20만원입니다. 자, 와, 여기 있는 요 예쁜 아이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요 아이 좀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와, 진짜 예쁜 아이들이고요. 이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는 자, 카이저래요. 카이저. 와, 대단합니다. 너무 예뻐서 요 아이 한번 올려드려요. 자, 요쪽에 있는 요 아이는 간치래요. 아, 입장 끝이 이렇게 예쁘네요. 와, 사이즈도 진짜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커요. 와, 대단합니다. 자, 요쪽에 있는 요 아이는 자, 요런 아이예요. 기비 마리아인가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와, 요런 아이도 있고요. 정말 예쁜 아이들 많이 있죠? 이거 좀 보세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 끝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토톰하고 이렇게 예뻐요.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요 아이 진짜 연꽃처럼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예쁘죠? 요 손톱 끝 좀 보세요. 자, 요렇게 건강해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건강한 아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름이 없네요. 어쩜 이렇게 예쁘죠? 여기에 환연 마리아 있습니다. 자, 여기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환연 마리아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 또 연꽃 같은 아이가 또 있네요. 와,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들. 자, 이것 좀 보세요. 요 마디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뻐요. 자, 요쪽에 있는 요 아이도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아이. 자, 요 아이는 마디바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 아이들은, 자, 뿌리가 없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자, 보내드립니다. 실뿌리 많이 나와 있죠? 자, 요런데 요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쪽에 있는 요 아이도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 3만원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3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화이트 그린이입니다. 이렇게 연두연두 하면서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주 건강한 아이고요. 자, 이 아이들 아주 잠 푹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들, 이 얼굴 하나, 이 두 수당 500원씩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얼굴, 이 한두 당 500원씩. 자, 올려드립니다. 화이트 그린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기천금이에요. 자, 5,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자, 요런 아이들은 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괴마옥입니다. 자, 지금 요렇게 새도 다 나와요. 자, 요렇게 예쁩니다. 요 괴마옥은 독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 키우시는 이웃님 댁에는 요 괴마옥을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괴마옥에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점만 주의하시면 아주 예쁘게 자라는 요 괴마옥. 자, 5,000원입니다.